하늘에 떠서 사는 이 스튜디스로 있다가 여전히 하늘의 스타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만능 탤런트입니다. 이 MC면 MC, 연기자면 연기자, CF 모델이면 CF 모델, DJ면 DJ, 못하는 것이 없고 하는 분야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능 연기자 이승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 되게 오래 치네요. 이승현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었을 때 네. 내가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죠? 예. 네. 그땐 저한테 아주 많은 걸 잘 물어줬는데 네. 제가 며칠 전 신문에 기사 난 거 보니까 남에게 인터뷰 당할 때는 네, 아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 네 마디 빼놓고는 잘 안 한다면서요? 네, 뭐. 근데 그거는 집에서 딱 나올 때 오늘은 대답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딱 작정하고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럼 오늘은 말 길게 잘 해줄 겁니까? 뭐, 예. 어제 신문 봤어요? 어떤 내용이? 저는 신문이 세로 글씨고 한자가 많아가지고요. 대강이 눈에 띄는 것만 보거든요. 정말 그래요, 좀. 남편이 피곤해서 못하겠다? 아, 그거 봤어요. 봤죠? 예, 그거 봤어요. 그게 화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 그게 다 남자는 남자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예.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이승현 씨는 아직 미혼이지만 그거 보고 어떤 생각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얼만큼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부부가 그렇게 이혼을 했을까? 정말이에요. 제가 그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예. 이승현 씨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처한 여자였다면, 부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아마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현명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문제는 남편이 너무 피곤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 잠깐이라도 조금 쉴 수 있게. 쉬면? 네. 쉬면 뭐? 쉬면 일단 편하니까 예. 뭔가 서로에 대한 사랑도 좀 확인할 수 있고 뭐 일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승현 씨가 나가서 벌어오고 예, 필요하다. 뭐 하면 보약도 좀 먹일 용의가 있습니까? 꼭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먹이면 안 되겠지만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약도 다려줄 수 있는 거고 예. 서로 피곤하면 같이 다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며칠 전 그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네. 무슨 CF 계약하면서 3억을 받았다. 이렇게 크게 났던데요. 3억은 안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사실상 그게 조금씩은 과장이 될 거예요. 아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냥 또 그 쓰신 분이 계시니까 아니라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은 못 받았어요. 다 시세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요. 돈 얘기 나오니까 참 산수를 잘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다 관리하세요.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부수적으로 조금씩 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거마비 쪼다 주시는 거는 제가 얘기를 가끔 안 하거든요. 그리고 탁 넣어요. 그냥 흡사 돈 없는 것처럼. 근데 꼭 요즘에 그 원천징수라는 영수증이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님하고 가끔씩 이렇게 썰렁해지고. 그럼 여기서 이승현 씨가 이제까지 어떤 변화를 거듭해 왔는지 함께 자료 화면 보고 또 말씀 나누죠. 차임표 나왔네요. 예. 제가 저때 가운데 쓰는 게 아니었는데. 집입니까? 예, 저희 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 중학교 2학년. 옛날엔 저렇게 건강했군요. 예. 와.
저 때가 미스코리아 처음 나왔을 때예요. 네. 저 때는 저 흑인이 애인입니까? 아니, 저 아프리카에서 미스월드 대회를 개최했었거든요. 예. 그때 한국 대표로 참가했었을 때. 저렇게 사람들 다 볼 때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은 예. 기분이 어때요?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만 입었으면 쑥스러웠을 텐데 다른 사람도 입었기 때문에 별로 안 창피하더라고요. 네. 방송 시작한 지 3년 됐다고 했는데 예.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저렇게 다 했어요. 이승현 씨는 가끔 보면 그 뭐 스캔들이라고 그럴 것까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친한 남자들 관계가 이렇게 지면에 나오기도 했어요. 네. 뭐 주로 김 씨 가진 김치성의 가수들이 많던데. 예. 또 이제 그런 기사가 나도 의외로 본인이 또 덤덤하다. 이 적극적으로 뭐 항변하거나 이 변명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들도 합디다. 예.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네. 저 아마 지금 방청석에 계신 분도 가운데 앉혀놓고 있으면 밤새도록 수다 떨 거예요. 물만 있으면, 목마르니까 말 많이 하면. 그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인기 관리나 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멀리 한다거나 혹은 뭐 너무 친해도 사람들 있을 때 뭐 이렇게 모른 척 한다거나 이걸 못해요. 그리고 라디오 하면서 워낙 서로 잘 이렇게 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잘 몰라봤을 때부터 쭉 같이 하던 친구들이라 그냥 보면 잘 된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뭐 복도에서 만나도 야 오랜만이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사귀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담담해요. 왜냐하면 사귄다면 결혼할 것이고 결혼한다면 다 알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내가 누구를 막 좋아하면 그거를 꼭 갖고 이렇게 가슴에 묻어놓지를 못해요.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좋아하는 거 표를 내야 돼요. 너무 행복하다는 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방 아실 텐데 그냥 그래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건 것 같아요. 지금 몇 살 때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은 33살로 잡아놨어요. 같이 얘기 된 겁니까? 그건 모르죠. 33살로 잡아놓은 게 저는 그냥 그 33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아서 잡아놨고 제 동생이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요. 재수를 안 한다면. 예. 그러니까 왠지 대학생이 되고 20살이 돼서 성인이 된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리니까 아마 제가 그때 시집을 간다 그래도 장녀로서의 책임감 나름대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크면 좀 홀가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몰라요. 뭐 내년이라도 남자 생겨서 정말 좋으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건 것 같아요. 앞날의 계획이라는 건 전 잘 안 세워요. 왜냐하면 계획 아무리 세워놔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계획표 굉장히 많이 짜잖아요. 시험 때 되면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승현 씨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이 코끝에 무슨 점이 있네요. 네. 까만. 예. 근데 되게 연기자면 얼굴 크게 나오는 장면도 있고 하니까 예. 이런 거 빼지 않아요? 점 같은 거? 어떤 분들이 텔레비전 보시다가 텔레비전 화면에 뭐 묻었는 줄 알고 계속 닦으셨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점을 빼면 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점이 갑자기 없어지면 왠지 저도 허전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점 뺐다 점 뺐다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 있는 대로 그냥 점이니까. 예. 근데 얼굴에 있는 점인 경우에는 대부분 뭐 복점이다, 뭐 무슨 점이다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근데 이 점이 좋은 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눈물 떨어지는 점이라고 나쁘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코끝에서 살짝 왼쪽에 비꼈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안 뺄 거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냥. 아. 그냥 저 편한 대로. 이승현 씨는 처음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원래 비행기 탔었죠? 학교 졸업한 이후에? 예. 네. 그 고된 일이죠, 보기보다는. 힘들어요. 근데 아마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고요. 네. 각기 강도가 좀 틀려서 그렇죠. 누구라도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로 일하는 것이 얼마 동안입니까? 2년 반이요. 2년 반. 뭐 기억에 남는 일들도 몇 개 있었겠네요.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은요. 참 그래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승객으로 탄다면 물론 너무너무 점잖고
정말 우아하시는 승객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나는 타서 남한테 부끄럽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꼈었고 가끔씩 타요. 이제 그 아동복지회 그런 데서 이제 해외로 입양시키는 그런 아이들. 홀트 양자회 이런 데서. 예.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뭐래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봐서 그런가 봐요. 정에 너무 약하고 처음에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13시간 장거리 비행 정도 되면 자꾸 가서 말시키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엔 안 떨어져요. 막 이렇게 꼭 껴안고 손에 힘이 들어가서 안 떨어져요. 막 그렇죠. 그래서 책임지 뭐 어떤 사정이 있었건 간에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정말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뭐 그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말도 안 되게 저런 쪽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느꼈었고 내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해외 입양은 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네. 것도 생각하고 그러셨군요. 굶어도 같이 굶고 다시 시집을 가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화가 날 때도 많았고요. 예. 슬플 때도 많았고 말이 없어진 적도 많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딸내미 혼자 시집 보내서 이제 아주 그 나이 드신 할머님들 혼자 가시는데 그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사발면 그러니까 그 일회용 컵라면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먹으려고 몰래 이렇게 딱 해놨던 거. 지금은 물론 실려요. 근데 그런 거 고춧가루 이렇게 팍팍 풀어가지고 얼큰하게 해서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꼭 이렇게 쌈지에 넣어놓은 그 돈 있잖아요. 만 원짜리도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접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탁 주고 내리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받기도 뭐하고 정말 이거 꼭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성의 있게 주신 거 안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받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꼬깃꼬깃 접은 거, 그거 이렇게 탁 손을 만지면은 그렇게 막 아우 가슴이 막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미스 코리아라는 데는 대체로 왜 출전하는 겁니까? 이제 거기 나갔다 입상하면은 연예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전하는 건가요? 저는 거기에 왜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굳은 의지, 내가 만약에 미스코리아에 당선이 된다면 방송 쪽으로 진출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거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도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나가서 일단 뭐 하나 되면은 일단 창피하진 않고 아주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비행기를 타든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생활의 설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연예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어차피 활동도 그 주최 측에서 금지를 시키고요. 1년 네, 동안은 네. 대표로 뭐 국제대회도 참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할 일이 없고 이제 실직 상태였으니까 리포터를 하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흔쾌하게 방송의 방자도 모르고 정말 겁 없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뭔가 일을 하면 돈이 생기겠구나. 그럼 나는 실업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아무 기초도 없던 상태에서 그냥 누구도 한다고 누구도 한 그런 지경이 된 거니까.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 방자도 모르고 정말 해요, 저도. 자, 이제 비행기 타다가 과감하게 사표 내고 미스코리아에 출전했다가 3등을 하고 그 해가 좀 말썽이 있었던 해 아닙니까 혹시? 말썽이요? 미스코리아 등수 정하는데 뭐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말이 있었던 그 대회 아닙니까? 어떤 대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가 난 거는 그 이듬해 대회가 열리고 한 두서너 달 이후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감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얘기는 못하겠지만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 하다못해 조그만한 동네에서라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또 사람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나쁜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하면서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정의를 못 내리겠지만 저지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한테 부끄럽지만 않게 산다면 남한테도 절대 부끄러울 일이 없고 그냥 정의사회도 빨리빨리 구현되고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네. 정의사의 구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남들은 다 웃으세요. 근데 정의사의 구현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뭐 남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막 하지 말고 나 하나 덜 버리고 네. 나만 창피하지 않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나가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진 않았나. 그게 비 오는 날 아주 좋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생각을 네.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래서 연예계에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후회하지는 않죠, 물론? 후회는 안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미련은 남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할 때 열심히 하고요. 사람한테도 있을 때 잘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정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또 혹은 뭐 집안 식구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제가 그냥 늘 잘할 수 있다면 나중에 만약에 연인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저는 다 잘해줬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잘 된다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네. 혹시 남자한테 채워본 적 있습니까? 그럼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것도 없겠어요. 채워본 적도 있고요. 아휴, 제 엄마 보시면 또 제가 또 저기 방송에 나가서 또 그런 말 한다고 걱정하실 텐데 채워본 적도 있어요. 남자 사귀어본 적도 있고요. 없으면 바보일 것 같아요. 온실 속에 꽃도 아니고 사람인데 여러분들 다 남자친구도 사귀어보신 적 있고 그러시죠? 헤어져본 적도 있으시고. 지금 여기서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 저는 이렇게 동지를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예, 그래도 차본 적이 더 많죠? 아니요, 저는 안 차요. 있을 때 잘하는 스타일이라 안 차요. 네. 근데 다. 그래요. 이 이승현 씨 오늘 뵈니까 참 나는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어요. 네, 아니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니면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야 어떻게 이 우리 톡쇼를 진행해 갈까 고민했는데 너무나 솔직히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참 고맙고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거 눈여겨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예, 그리고 비록 연기하는 사람이고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라 연예인으로밖에 보실 수가 없겠지만요. 제 바람은 물론 연기하고 이럴 때는 연기인으로 봐주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요. 그냥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이승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그게 바람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래요. 고맙고요. 오늘 정의 사회 구현에 대해서 해준 말씀은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원칙만 각자가 가질 수 있다면 실제로 실현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프로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 부모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방으로 가서 입을 걷어차고 자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돌아와서는 이혼당할까봐 혹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정한 부부의 애정을 확인하는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밤이 행복하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